자, 14번에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대부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S에 N-1, EN-1. 이렇게 해서 두식을 빼게 되면 좌변에서는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AN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식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EN, EN-1, 이것끼리 빼고, 3의 N-1, 이렇게 빼고요. 둘 중에 개수가 이게 더 작습니다. 작은 걸로 묶어보면, 2N-1로 묶으면, 여기 2가 한 개, 1이 남고요. 여기도 3의 N-1로 묶으면, 3이 한개 남고, 1이 남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적어보면, 2의 N-1과, 2랑 3의 N-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이 리미트에 SN에서 AN이다. 이걸 대입을 해보면 SN을 주어진 걸 그대로 쓰죠. 2의 N 3의 N 그 다음 AN은 2의 N-1 2 곱하기 3의 N-1. 자, 여기서 대장은 3이라는 공비를 가지는 3의 n승이겠죠. 그럼 계수만 보면 되는데, 계수에서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내려와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남는 거는 여기서 바로 3분의 1이라고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걸 3의 n승으로 나누게 된다 그러면, 자, 여기 마이너스 1도 앞으로 보냅시다. 마이너스 1 앞으로 보내면, 2분의 1에 3분의 2의 n승. 자,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넘어오니까 3분의 2의 3n승으로 나누어서 없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3n승 나누니까 3분의 2의 n승.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으로, 이 부분이 0으로 간다. 그래서 남는 것은 3분의 2가 되겠다. 이렇게 이게 정상적인 풀인 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EN보다는 3N이 더 대장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계수만 보니까 요 앞에는 1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내려온 계수가 뭐가 됩니까? 3분의 2라는 계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고점 계수만 보면 여기서도 바로 3분의 2가 된다라고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답은 4번.